자, 입주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깔끔한 아파트 단지에 나타났다는 벌레떼. 저희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한 입주민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신축 아파트답게 깔끔해 보이는데 어디에 벌레가 있다는 걸까요? 집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저쪽 붙박이장에 있는 방이 있어요. 자, 그리고는 방으로 안내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요. 바닥을 보니 어우, 벌레 사체가 한가득입니다. 하루만 치우지 않아도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창틀 쪽에도 벌레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틀을 비롯한 방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레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 번 치우고 계속 소독을 한 이후에도 벌레가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 차례 소독도 해보고 방역업체도 불러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집의 상황은 어떨까? 저희는 옆동에 있는 또 다른 입주민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또 이 집 역시 옷장 안에서 같은 벌레가 보이는데요. 처음보다 그러니까 가진 방법을 써도 없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벌레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벌레의 정체 뭘까요? 저희는 방역 전문가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작은 미세충이다 보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해봅니다. 근데 크게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좀 안 좋죠. 네. 예, 요거 유충입니다. 이 해충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니세스 종류의 하나인데요. 이제 혹파리라고 불리는 애들이고요. 혹파리라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아는 파리와는 달리 크기도 작고 다르게 생겼었는데 뭘까요? 혹파리는 국내에서 자연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신축 아파트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종으로 새로 들어오는 파티클 한재가 원인이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혹파리, 신축 아파트에서만 찾을 수 있는 해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피해 주민들의 집에서도 특정 가구 근처에서만 사체들이 가득했는데요. 리모델링하려고 장을 잘라서 이렇게 놨는데 그 하판이잖아요, 이렇게 압축한 거. 거기 그게 시커매요, 그 안이. 어떤 가구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나무. 그러니까 나무 하판을 사용한 가구에서 출몰한다는 사람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정말 나무 하판을 사용한 가구가 문제인 걸까요? 가구의 그 원재료인 파티클 보디에서 혹파리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잘못 인식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의 혹파리 때는 나무 하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하판의 건조 유무인 베이크 아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민간 건설사의 베이크 아웃을 건축법 기준에 맞게끔 정확하게 관리를 한다면은 이런 일들은 좀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주민을 만났습니다. 자, 혹파리가 나타난 이후로 이 집 아이들의 피부에 알레르기 질환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얘가 이제 피부를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모자 쓰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다 그러고 또 전화 들어와서 새학교를 가야 되는데 피부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속상하고. 네, 원인 모를 혹파리 때로 인해 어린 아이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역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뭐 아이들이 생활해야 되고 애완동물도 있는데 그런 산책제를 3시간 뿌리고 다시 들어와서 청소해서 살아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